저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운다고 가정을 할 때 그걸 정말 빠르게, 정말 완벽에 가깝게 배우고 싶다,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빨리 이루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발성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고음을 빠르게 얻고 노래 실력을 늘리는 데에는 뭐가 중요할지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학벌이 좋아야 된다, 선생님의 노래 실력이 좋아야 된다, 선생님 발성이 엄청나게 좋아야 된다, 발성법이 엄청 기발하고 효과가 좋은 방법이어야 한다. 제가 앞서 얘기한 이 부분들은 굉장히 부가적인 부분이라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음 얘기할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내가 필요한 부분을 설득력 있게 얘기해주는 사람. 두 번째는 스스로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을 설득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이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이 두 가지에서 공통적인 게 있었는데 뭐였나요? 설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음을 잘하고 싶나요? 목소리가 좋아지고 싶나요? 여러분이 얻고 싶은 거를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200% 설득을 당하시면 됩니다. 100%가 아니라 200%요.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결국에 자기가 바뀌려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설득을 시키던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자기가 설득이 되던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이걸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고음을 잘하기 위한, 발성이 좋아지기 위한 설득이라는 측면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유머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학생들의 등골을 빨아먹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요, 타고난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 빼고 너무 다 잘해요. 안 타고나도 돼요. 저도 2옥타브 소리 1개 음이었어요. 근데 지금 3옥타브 레, 미, 이거 이상 납니다. 저는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맨날 코가 막혀요. 이래도 고음 잘할 수 있나요? 비염은요, 퀄리티를 낮출 순 있어도요, 당신이 고음을 못하는 이유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타고난 목소리 너무 작아서요. 저는 크게 대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 거의 대부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떠한 안 좋은 경험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주목받기 싫어하고 내향적이고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해서 눈에 띄기 싫어하는. 너는 너의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앵앵거린다 생각하지? 네. 이 성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극히 발성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학생들이 왔을 때 저는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심어줍니다. 잘했어.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우리 처음 하잖아. 뭐지? 괜찮아. 이거 10번 중에 한 번인 거야. 세상에서 누구보다 멋지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노래할 수 있고 발성을 할 수 있게 유도하고 조언해줍니다. 제 학생들은 알 거예요. 어쨌든 큰 소리를 본인이 부담스러워서 안 내는 거지 여러분들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안 내는 거랑 못하는 거랑은 너무 다른 거야.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쌤, 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아, 목이 너무 안 좋아요. 목 상태 너무 안 좋아요.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 진짜 많은데요. 원래 컨디션이 100%일 수는 없어. 그리고 내가 90만큼 좋다라고 얘기해도 어쨌든 10%는 안 좋은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알았어 하고 이제 원래대로 부르게 만들어주고요. 다시 물어봐요. 컨디션 안 좋다며 고음 왜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게요 이럽니다. 그리고 학생이 삑사리가 나오고 뭐 잘 안 될 때도 야 이거 10번 중에 한 번이야. 100번 중에 한 번 실수한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하지 마. 자신감 가지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제발 나쁜 응, 그렇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면 그게 시작이라고. 저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학생들을 설득을 시키면서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시도보다는 자기가 안 되는 거에 대한 근거를 먼저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자기가 안 되는 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만을 찾아요. 어떤 기가 막힌 방법을 쓰더라도 난 안 돼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결국에 실패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마인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설득력 있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보컬 트레이너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보컬 트레이닝은요, 발성 훈련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지만
거의 심리치료와 설득에 가까워요. 진짜로 학생들 마인드 바꿔주면 발성이 바뀝니다. 그냥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심리적인 부분을 간파를 해가지고 결국에 행동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를 하면 발성이 그냥 좋아져요. 연축성 발성장애나 근긴장성 발성장애도 정도가 심할 뿐이지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발성법을 바꿔서 바뀐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냥 여러분들 심리를 이용해서 다르게 행동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호흡이 달라지고 발성이 달라지는 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결국에 행동이라는 거는요, 생각하는 거의 결과물이고요. 행동의 원인은 항상 심리적인 것에 기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 그냥 그 사람한테 설득을 당하세요. 그게 가장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땡큐!